초고속 충전기 브랜드 분석 제2편 앵커 나노2 45W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노20W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확인했던 내부 회로에 그을린 자국은 구독자분께서 납땜하면서 사용된 플러스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러스는 납땜 보조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제품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납땜 후에 제거를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이전에 리뷰했던 애플이나 삼성 충전기에서는 플럭스 자국이 크게 남아있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입체적인 디자인이다 보니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영상을 만들어가며 점점 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달까? 이런 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 아닐까요? 앵커는 구글 엔지니어가 창업한 중국 브랜드로 작은 충전기나 헤드셋과 같은 IT 주변 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전에 리뷰한 20W 충전기는 잡음도 심하고 발열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 소형화에 특화된 지라갈륨 칩을 사용한 나노2 45W 충전기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처음에 이거 간이라고 무게는 73.4g으로 삼성 45W 충전기와 비교하면 30% 정도 가벼운 걸 알 수 있는데요. 크기를 비교해보면 가로는 좀 더 뚱뚱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피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을 듯해요. 간 때문인가? 디자인을 보면 케이블 연결 부위가 평평하게 제작되어 있는 일반 충전기들과는 다르게 곡면 처리된 알루미늄을 붙여두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주었는데요. 이게 케이블을 연결하면 위쪽은 딱 맞는데 아래쪽은 들뜨는 모습으로 되어버려서 덕분에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케이블이 잘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다른 충전기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팀과 디자인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되네요. 그래도 나노2 45W 충전기는 삼성 충전 방식인 PPS를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 제품 충전에도 효율적일 듯한데요. PPS의 45W 충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빠른 충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터리 2% 상태의 S22 울트라로 확인해보면 25W입니다. 혹시 고장난 테스터기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오차가 너무 커진 게 아닐까 해서 다른 테스터기로 알아보니 26W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삼성 45W 충전기에서는 초고속 충전 2.0 표시와 함께 정상적으로 충전 속도가 지원되는 걸 보면 앵커 충전기는 갤럭시의 45W 충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맥북에서는 45W까지 지원이 되지만 썬더볼트 케이블로는 공급 가능한 충전 속도가 95W까지 가능한 걸 보면 노트북 충전용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겠다는 느낌. 갤럭시 충전에서는 속도로만 보면 삼성 25W 충전기보다 5에서 7% 더 빠른 정도라고 보면 될 듯한데요. 애초에 45W 충전이 25W 충전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닌 듯 하지만 충전에 오차가 크게 없었던 구간인 5에서 90%까지 충전된 결과를 확인해보면 배터리 60%까지 삼성 45W 충전기가 조금 더 빠르게 충전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앵커가 서서히 더 빠르게 충전되면서 전체적인 충전 시간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초반 충전 속도로 비교해보면 삼성 45W와 25W 충전기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이 이유는 충전기의 성능 차이보다는 앵커 충전기가 초고속 충전 2.0이 지원되지 않지만 초고속 충전 2.0이 갤럭시에 공급되는 세팅값 자체가 일반 초고속 충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아이폰은 일반 PD 방식으로 충전되어 20W 충전기와 큰 차이 없이 충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충전간 발생하는 발열은 좀 있는 편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일반 20W 충전기와 다를 바 없게 충전되던 아이폰 충전에서는 애플 20W 충전기와 유사하게 최대 46도의 모습을 보인 대비해 더 빠른 속도로 충전되던 S22 울트라에서는 59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리뷰한 나노 20W 충전기보다는 낮은 온도를 보이더라고요. 간 때문인가? 충전간 발생하는 잡음은 45W에서 살짝 들리는 정도이지만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환경에서는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한계 테스트. 충전기 스펙이 PD 충전 방식으로 20V 전압까지 지원되는데 5V에서는 최대 15W, 9V에서는 최대 30W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15V와 20V에서는 50W까지 올라가다가 충전기가 작동을 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가능한 최고 전력인 50W로 얼마나 작동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약 2분 만에 작동이 중지가 되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확인해보니 40초 만에 작동이 중지되더라고요. 온도보다는 과전류로 인한 차단으로 생각되었는데요. 표기된 스펙보다 과하게 출력이 지속되면 전력 공급이 차단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가능한 스펙인 45W로 확인해봤는데요. 약 1시간 후 최고 온도인 77도에 도달했고 이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촬영을 켜둔 채로 잠이 들었는데 8시간이 지나가도 77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 보니 이 온도에서 발열과 열 배출이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는 듯하고 더 오래 확인해봤자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충전이 중단될지 궁금해서 열 배출을 막아준 상태에서 진행해봤는데요. 이번엔 온도 센서가 수명을 다한 바람에 온도 측정이 곤란하던 와중에 다행히도 집안 마트에서 이런 온도계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충전기 리뷰를 계속하려면 제대로 된 온도계를 마련해야 할 듯하네요. 열 배출을 막아둔 상태에서 45W 속도로 계속해서 작동시켜보니 약 1시간 뒤 86도에 도달하며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번엔 과열방지 차단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정도로 뜨거워지니 충전기는 물론이고 케이블까지 뜨거워져서 맨손으로 만지기 힘들겠더라고요. 과열방지로 차단되고 난 후에 바로 다시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도하니 작동이 되지 않고 10분 정도 열을 식혀주고 다시 연결하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다음 내구성 테스트. 먼저 진실의 몽키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건 나노 20W 충전기와 다르게 좀 묵직하다는 느낌인데 두드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강하게 내려쳤는데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충전도 잘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면 난연성 소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녹아내리지 않는 걸 보니 소재가 다르다는 느낌.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건 안전성에서 이런 소재가 더 우수하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내구성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나노 20W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느낌? 케이블이 잘 빠지게 설계된 이 둥근 알루미늄 판도 어쩌면 열을 배출하기 위해 최적화된 설계가 아닐까요? 알루미늄판이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발열이 심한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내부의 열 배출을 도와주... 이걸로 케이블이 잘 빠진다는 단점이 보완된 충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쪽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접합부로 보이는 부분을 열어줘야 할 듯한데 확실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열어볼 때는 내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열어줘야 돼요. 혹시나 절단 중에 다른 부품을 손상시키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꼭 열어봐야 하는 일이 생기는 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내부에 실리콘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실리콘은 충격 흡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열을 배출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좁은 구조로 인한 열 배출의 한계를 방열 실리콘을 통해서 해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노 20W와 다르게 작은 이유가 단순히 촘촘한 구성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과 지라갈륨 충전기가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더 열어봐야겠더라고요.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회로는 납땜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을 제거하고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냥 언박싱이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점점 테크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 때문일까요? 다 분해한 후에 같은 스펙의 삼성 45W 충전기와 비교해보니 앵커 충전기가 단순하게 촘촘하게 채워넣어서 작은 게 아니라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45W 충전기에서부터 보이던 인덕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스펙임에도 변압기 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충전기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변압기의 사이즈가 25W 충전기와 비슷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충전기를 더 작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 때문에 지라갈륨이 어디 들어가는 건지 찾아보니 220V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해주는 이 컨버터가 지라갈륨 소재로 제조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문양 어디서 봤다 싶어서 확인해보니 이전에 분해한 애플 20W 충전기에 동일한 회사의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 파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애플에 납품하는 반도체 회사에서 제조한 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조한 질화갈륨 컨버터를 통해 내부의 부피를 줄이고 앵커 특유의 입체적인 회로 구성을 통해서 더 작게 제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화갈륨이 어떤 원리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건지는 전력 효율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질화갈륨 소재는 충전기의 부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발열을 줄이는 데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는 느낌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리뷰해가며 알아가면 좋을 듯 하고, 앵커 나노2 45W 충전기는 소재나 마감, 열 관리까지 나노 20W 충전기에 비해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고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의 반도체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제품 신뢰도는 충분하겠다는 느낌이지만 느슨하게 연결되는 케이블 단자가 사용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5W PPS 충전기는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20W 충전기와 큰 차이는 없고 갤럭시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25W PPS 충전기보다 약간 빠른 정도이기 때문에 휴대폰 충전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과하고 노트북 충전까지로 보자면 부족하다는 느낌이라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